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한 100회 정도 될것 같은데, 100회 정도에서 해스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해스켈 수업은 중급 2년차 수업입니다. 중급 2년차고 진행하면서 루아도 같이 할 거예요. 루나입니다. 루나, 해스켈과 루나 같이 두 개의 수로 뭐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중급 3년차까지 해스켈과 루나 이렇게 있죠. 두개 같이 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걸 공부를 통해서 수학, 왼쪽에 있는 수학 과목들 있잖아요. 이 수학 과목들을 해스켈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중급 1년차까지 우리가 수학 공부를 쭉 했었잖아요. 중급 1년차까지 공부할 때는 영어 수학을 같이 했었죠. 영수학, 그죠?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합친 영수학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E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급 2년차부터는 이제 수학과 코딩을 합쳐서 MC, 매스매틱과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EMC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미 중급 1년차까지 오면서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영어 수학 통합 과목을 통해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영어 기초까지 해서 충분히 이미 영어 유치원까지 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까지 치면은 그 10년 이상, 10년 정도 이미 영어 공부를 한 셈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어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급 1년차를 끝으로 영어 공부를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중급 2년차부터는 이제 코딩과 더불어서 진행할 텐데, 코딩에서 쓰이는 언어를 해스클로 합니다. 왜 해스클로 하느냐니까, 이 해스클 자체가 수학의 기초를 한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언어예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언어들, 앵귤러라든가 뭐 노드라든가 뭐 로데시라든가 이런 언어들하고 상당히 달라요. 다르고, 이거는 좀 펑셔널하다 그러고 퓨어 하다고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리액티브를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액티브까지 해서 FRP라고 하는 코딩하는 방식,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요 방식이 구성이 되어서, 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과 로보틱스를 다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도 만들어 보고 국세청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식당도 만들어 봐요. 식당에 짜장면 만드는 로봇, 혹은 비빔국수 만드는 로봇, 이런 것도 만들고, 세무 업무를 대신해주는 국세청이나 회계 업무를 대신해주는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램으로 다짤 거예요. 그런데 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공부하는 다른 툴도 쓰지만, 이 해스컬이라고 하는 툴도 쓸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겁니다. 해스컬 자체가 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일찍이 중급 2년차, 중학교 2,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딱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물론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공부를 쭉 해왔다고 가정을 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코딩 공부를 계속 팀 주피터와 함께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눈높이, 그죠? 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